안녕하세요, 지한 씨입니다. 오늘은 볼케이노 치킨의 집밥을 먹으려고 합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치킨 언박싱. 대린. 치킨은 묻어. 음료수는 또 제로를 포기할 수 없다 아닙니까? 이거 마이크에 대고 이거 하는 거 한번 해보고 싶었다. 음료수 컵은 산 지 좀 됐는데, 우리 그 헝그리 지한 씨하고 같이 합방 할 때 헝그리 지한 씨 음료수 컵으로 샀는데 오늘 제가 처음으로 쓰네요. 또 집밥 하기 전에 입맛을 또 싹 돋궈줘야 된다니까, 그지? 징이죠? 징입니다. 리뷰 사진 찍어야 되는데, 리뷰 이벤트. 이거는 양파하고 쌈장. 또 근데 집밥은 또 순살 아닙니까, 그지? 이거 보시면은 순살인데 요 닭껍질은 약간 이제 쫄깃쫄깃한 이런 맛 나고, 이 닭살은 촉촉하게 이렇거든요. 쫄깃쫄깃 촉촉 이 맛있습니다. 이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닭살도 없는다. 죄송합니다. 볼케노가 옛날부터 집밥으로 좀 유명합니다. 내 마음속에 집밥 3대장 중에 하나입니다. 볼케노는 다 좋은데 양이 적어. 1인 1닭 해야 됩니다. 이거. 집밥하기 전에 다 못 비겠다. 집밥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딱 쪼사주면서 한 개 정도는 딱 그냥 모으고. 이제 딱 밥을 올리가.
볼케인으로 시키면은 마그마 소스 낀가 주면 마그마 소스.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. 이 탁 반숙란을 또 같이 또 섞어야지. 튀기죠? 튀깁니다. 다들 드셔보셨을 텐데, 혹시나 안 드신 분, 못 드셔본 분들은 이런 한번 해보겠어. 진짜 기똥차다. 원래 계란도 한 4개 굴려있는데 계란이 2개밖에 없대.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계란 좀 많이 하면 좋고. 맛있게 잘 먹습니다. 오늘 부산은 해가 뜨는데 비가 오고 막 어제 새벽에는 폭우같이 쏟아지다가 쨍쨍하다가 쨍쨍한데 또 비가 오다가 뭐 하여튼 날씨가 이랬네요. 근데 살짝 양이 조금 모자라긴 합니다. 혹시 집앞 같이 먹고 싶으신 분들 말씀해 주시면 오늘도 영상 핑계로 외롭지 않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